이게 뭔가요? 뭔데? 어? 이 남자야. 끝. 이거 맛있는 거. 바로 이 사람인데요. 이제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아니 기네스 사상의 가장 큰 트림 소리를. 와, 109.9데시벨. 예. 와. 사자 같아 사자. 109.9데시벨이에요. 고요한데. 예. 예. 컴퓨터 소음이 약 45데시벨 정도 되고요.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75데시벨이고 자동차 경적 소리가 110인데 네. 아까 109였잖아요. 네. 야, 제트기가 이륙할 때 내는 소리가 140 정도니까 와. 거의 경적 소리만큼 나온 거예요. 그렇죠. 경적 소리 정도. 대단하죠. 형님은 어느 정도 나올 것 저는 같아요? 저는 세탁기 정도는 제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세탁기는 네, 제낄 저는 75? 뭐, 네, 75 정도는 해줘야 이게 또 사람으로서. 그럼 우리 다 같이 도전 한번 해볼까요? 한번 해보죠. 한번 해봅시다 그럼. 네. 자, 우리 박 변호사부터 가겠습니다 그러면. 올라가도 돼요. 꽃다 갈게요? 아, 네. 잠깐만, 어때? 박근 왔대. 박근 왔대, 왔대. 모바일 탈락이 뭐야? 뭐하냐? 아, 나 나갔다 갔으면 죄송합니다. 잠깐만, 잠깐만. 팍 먹고 꾹꾹 냉겨야지 가스가 올라. 전 다 먹었는데. 에이씨. 무슨 일이야? 퍼펙트! 역시! 아까 몇이었어요? 이게 110인데? 110이라고? 아까 그 사람이 109였는데 그랬대? 기네스 나오겠네 형님. 그러니까. 와. 더러워요. 와. 신기하게 지금 이게 이제 우리 명절 때. 아이 박. 네. 아, 명절 때 식사 들어시고 지금도 한 잔 들어시는데. 네. 우리 품이 유지합시다. 교양 그런데. 교양. 자, 요 정도로. 사실 말입니다. 이 정동남 씨 도전 한번 보여주시죠. 정동남 씨 도전 최고. 있잖아요. 여기서 세팅을 하시고 네. 그다음 쭉 하는 거 쫙쫙쫙 네. 달걀 먹기 못하는 거 쭉 한번 보여주세요. 아니, 그건 이제 워낙에 이제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들께서 워낙에 많이 보시는데. 그만해라, 그만 박, 그만해. 아, 자꾸 나오네. 자, 세팅하면서. 근데 우리가. 109.9! 이거 진짜 틀린 거야, 이거. 아, 둘 다 기대했어, 그게 진짜. 109.9!